하나, 둘, 셋. 아, 하면 훅 나오라고. 아, 다시. 쇼? 아, 훅 나오라고. 싫어, 이렇게 나올 거야. 어떻게 나와? 우와! 빼빼로로 전하는 사랑과 우정 테스트. 박준영 씨, 목내 하시나요? 이 빼빼로는 빼빼로데이가 아니어도 서로의 우정과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요. 1년 내내. 아세요? 알죠. 그래서! 악력절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빼빼로로 우정 테스트를 할 겁니다. 뒤에 보시면 편지 쓰는 데가 있잖아요. 가장 좋아하는 멤버한테. 지금 다른 멤버들 없으니까 여기 있는 4명끼리만 해서 좋아하는 멤버한테 방에 있는 각자 이름이 써져 있는 상자에 몰래 빼빼로로 마음을 전해주고 나오면 됩니다. 이게 그냥 뭐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받으면 일단 네. 친구들에게 많이 받을수록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죠? 평소에 내가 너 많이 때려가지고 미안하다.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건데 미안. 너 중학교 때 처음 또 대단히 막 이렇게 울고 너 한번 또 수업 시간에 안 들어오고 카메라 돌아가는데 내가 솔직히 다 얘기해봐? 너도 얘기해봐? 이거 빠져. 근데 약간 울먹거리는 것 같아 지금. 혹시라도 이게 사랑의 짝대기처럼 서로 준 게 있다 그러면은 그 두 분은 브로맨스 여행을. 아이 그게 와. 뭐야 그런 거지 좋은 거지. 그럼 저 방에 있는 상자에 이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빼빼로를 전해주고 오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개씩? 네. 하나씩 여기도 집어가서. 오케이. 첫 번째 주자는 아, 박준혁 씨! 아, 네, 빼빼로를 넣고 오면 돼요? 저 위에 펜이 있습니다. 펜이 있으니까 뒤에 여기 써서 넣으시면 돼요. 펜이 여기 집에 찾아왔어? 저기 한 명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그러면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펜 여기에 적어서 하면 될까? 네. 좋아하는 이유 같은 거. 이유? 이유를 몰랐어. 이걸 받는 친구야, 넌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친구야. 아, 또 이 좋아하는 사람한테 써줘야지. 아, 자, 그러면 과연 나는 여기서 얼마나 사랑을 받는 것일까? 동시에 오픈할게요. 네. 오픈. 아! 뭐야! 아, 뭐야! 뭐야! 야, 야 이거 숫자야? 야, 준호! 너 몇 개야? 뭐야! 저 그래도 두 개 받았습니다. 봐봐, 봐봐. 봐봐. 그럼 이, 여기에 다 몰빵이었고, 넌 얘를. 얘가 리얼로 한 거니까. 편지 나는 시간 같죠? 준하나 안녕? 우리 싸우지 말고 잘 살자 하튼. 그래! 너 술만 먹으면 우리 안 싸울 수 있어. 그러니까 양나랑은 같이 살고 우정이 더 그래. 쌓일 수밖에 그래. 없어. 야! 자식! 난 네가 여장을 한 후 한 이후부터 너만 보면 설렌다, 사랑한다. 누구야 둘째? 여장했을 때부터 내 마음이 흔들렸어. 야 뭐야 이거! 준영아 아무리 술 마시고 나한테 화내고 싸우는 개 같은 친구지만 난 널 체해한다. 이거 술 때문에 고생하는 진아이다. 그래! 아, 아이! 안 그러면! 저희 노래동산 어제 가요? 준영이랑 저랑? 네. 마음 잘 받는 친구끼리 영혼의 소울메이트들끼리 내일 당장. 역시야 너와 함께라면 내가 뭐 무서운 게 없는 거야.